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잘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하기 전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처음에 사진 잘 찍는 법. 이제 평일에는 PT 모델 일을 하고 있고 쇼핑몰 사진 어디까지 보정을 하나? 이걸 한번 해보자. 무한대라서 한 2, 3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2년? 2년 정도 전에 사진 잘 찍는 법. 에 대한 채널을 했었어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직원이랑 또 아는 포토그래퍼분 두 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냥 망했죠. 예,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번에 했던 게 그다음에 다른 이제 중학교 동창들. 오늘 그 뭐야 니폰 마라톤. 아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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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시즌. 엄마는 메이크업. 아 일어나자. 야야. 그만 계속 나가. 노래 알아? 알지. 알지. 나그 노래 다운로드 받았어. 에이컵 비컵 맛진 식사. 진짜 공을 들여서 했었어요. 역시 채널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이구나. 지금 승우 아빠 거의 10만 명 됐죠? 그다음에 다마고치 2만 명. 이제 이 친구들이랑 그때만 해도 진짜 완전 쩌리 채널을 한번 했었죠. 승우 아빠랑 같이 요리 컨텐츠도 했었어요. 밥 먹고 해라. 자,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떡볶이 만들 건데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어. 살면서 제가 85년생인데 제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요리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으러? 뭐하나요? 우리 배달의 민족. 게임할 땐 하더라도 밥을 먹고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요리 컨텐츠 했었는데 그것도 망했습니다. 저 한기수 후배, 그다음에 SBS, CNBC에서 앵커했던 친구 불러가지고 그때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FIFA라는 게임으로, 왜냐면 또이 다마고치가 아시다시피 EA 게임즈에서 호날두랑 메시 얼굴 깎던 디자이너였어요.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는. 손흥민 들어가네요. 그것이 걸려갑니다. 손흥민 때려 부시네요 그냥. 네. 스피드랑 때려 부시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어떻게 됐냐? 망했어요. 그것도 망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이 퀄리티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처음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냥 갈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재미로 해야 되는 건데 홈카페가 또 유행이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 홈카페가 또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홈카페 채널도 만들었는데 홈카페 채널도 잘안 됐습니다. 힘을 빼고 애기 데리고 한번 해보자. 포코랑 오늘 같이 맛있는 거 먹어볼까요? 포코 여기에다 인사해줘요. 포코. 핑크 요리로 포코. 망했죠. 셀프 인테리어나 이제 인테리어 컨텐츠들이 또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데리고 인테리어 컨텐츠 했죠. 쇼파는 천쇼파고 커버가 이케아에서 엄청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채널을 해야겠다.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운이죠. 근데 그 운이 터질 때까지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나오면 이제 그걸 계속 쭉 이어가는 거죠. 제가 이 채널이 잘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다루는 컨텐츠들, 쇼핑몰에 대한 얘기들은 저보다 더 돈도 많이 번 분들도 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쇼핑몰에 대해서 이해도 깊고, 그런 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냥 얼굴 까고 해도 되겠다. 어차피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부담감 없이 이제 한 건데,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어떤 유튜브가 잘 되는 노하우라든지, 로직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좋은 장비로 좋은 카메라 놓고 세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방향을 바꿨죠. 지금도 갤럭시로 찍고 있고 5인치인가요? 이 화면 액정이. 근데 이거를 보통 유튜브 볼때 이렇게 세로로 보고 밑에 댓글도 보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폰
또 많이 있는데 보면 보통 유튜브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 위에만 화면이 나오잖아요. 뭐 2인치, 2인치도 안 되는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지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각적인 요소가 크지 않다. 구글 글래스 이런 거 망하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뭐 렌즈를 껴서 내가 막 100인치로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아주 블록버스터급으로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간략하게 만드는 영상들도 경쟁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채널이 잘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지속 가능하게 그냥 일기 쓰듯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장비나 너무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시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저도 유튜브를 잘하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선배님, 친구분, 후배들,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 저한테 카톡으로 아무리 물어보셔도 제가 잘 모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 이런 거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뭐 기술적으로 제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저도 대답할 때마다 너무 곤란하고 난처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방에 모두 다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